이전 북한 영화랑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졌고 장르적으로도요. 이게 첩보 스릴러입니다. 그래서 배경에 깔리는 BGM도 굉장히 스릴러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영화 음악이 깔려 있고요. 저 여자 주인공도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급 부상한 북한에서 인기 있는 여성 배우가 주연을 그래요. 맡았는데 첩보 스릴러 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 얘기해도 돼요? 다 얘기해도 돼요? 그 북한 고위 간부의 집에 주사를 놔주러 온 한 간호사가 우연히 인민군 묘직 인사들이 김일성의 목숨을 누린다는 노리고 있다는 이 첩보를 이걸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첩보물 영화를 그래서 하루 낮과 하루 밤 사이에 무언가 굉장히 긴박한 일이 벌어진다는 원데이 원나잇이 아니라 첩보 스릴러인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콘트라스트 효과도 북한 영화에서 없었는데 데뷔돼요. 두두두두둥 뭐 이런 예고편 입법도 등장하고 상당히 기존의 북한 영화와는 많이 영화적 영화 기술적으로 달라졌다. 그러니까 필름 톤만 제외하면 뭐 우리나라 영화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만한 그런 어떤 기법들입니다. 구성으로는 미국 드라마 24. 그러니까. 네, 24.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. 네, 약간 갖다가 쓴 것 같기도 하고. 미 제국주의 영화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어요, 지금. 맨 첫 장면 보시면 조선 영화라고 나오잖아요. 일단 처음 예전에 이제 로고가 있었고 새로운 로고가 있었는데 약간 말이 세련되지긴 세련되졌어요. 일단 보시죠. 잘 만들었어요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현재의 그 이 로고를 봤을 경우에 어떤 기시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할리우드의 그런 배급사 상표를 따라했어요. 위에 있는 세 명이 있는 거는 콜롬비아 픽처스의 여신이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있고 밑에 조선 영화라고 라이트 비치는 것은 20세기 팍스사를 따라했어요. 두 개를 믹스했네. 하나를 따라한 것도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짝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잘 섞었구만. 잘 섞었네. 잘 섞었어. 잘 섞네. 잘 섞어. 잘 섞어. 잘 섞어. 괜찮아. 이 정도 섞었으면. 근데 이제 제목부터도 그렇죠. 도무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예측을 못하게. 과거 같으면 뭐 민족과 운명 아니면 안중근 이등박문을 쏟아. 제목만 봐도 벌써 스토리를 다 아는 뻔한 내용이었는데 이건 뭐 하룻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건지 해서 점점 더 궁금증을 맞네요. 일으키고 있죠. 우리도 그랬잖아. 미워도 다시 한번. 아 엄마 없는 하늘 아래. 아~ 북한 친절 영화 보니까 좀 뭐가 많이 바뀐 게 있나요? 일단 예고편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. 아, 그래요? 그렇지. 이런 거를 안 만들거든요. 없었어. 북한은 일단은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면 되죠.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많이 봐야 돈을 벌기 때문에 예고편 만들고 광고하고 홍보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없어요. 우리는 조직적으로 가서 줄 서서 보면 되니까.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애쓴다. 이런 생각이 정말 안 보는구나. 그리고 배우들도 굉장히 그 기존 배우들이 아닌 신인 배우들, 새로운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지금 나오는 여주인공도 얼굴도 신선하고 해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끌고 연기도 보면 예고편에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 영화 저렇게 웃어도 돼? 할 정도 저 깜짝 놀랐거든요. 꼬모들아, 까치 봐. 털대가니 가마치바. 맞아, 가마치바. 가마치바. 진짜 웃는 그런 연기를 보면서 진짜 이 연기력도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게 좀 달라진 점들이 눈에 보였어요. 확실히 이 리만 감독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 북조선의 영화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아주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재밌는 우리 북조선 영화를 놔두고 왜 굳이 무슨 오징어 게임이다 사랑의 불시착이다. 심지어 이번에 우리 북조선 이야기가 나왔던 그 무빙까지. 왜 이런 거를 본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저보다 지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. 몰래 지금 한국 드라마 보시는 거 아니에요? 뭐 좋아하세요? 뭐 재밌게 봤어? 뭐 좋아하세요? 뭐 재밌게 봤어? 날이 좋았어. 날이 좋지 않았어.